12번 문제 한번 봅니다. 12번 문제는 3의 n제곱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an이라고 그럴 때 이거의 값을 구해봐라. 아, 예, 무한급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. 4단원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급수.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감 잡을 수 있겠어요? 뭐 분의 1 그거에 대해서 무한대까지 합을 구한다. 그럼 대표적인 얘가 부분분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부분분수 들어가 있는 거. 그 약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는 건데 이 자체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수가 있었다면 그 수가 소인수분해 된 거라고요. 뭐가 된 거라고요? 소인수분해 된 거라고. 그럼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라는 수가 소수 pqr에 대해서 p의 a제곱, q의 b제곱, 예, r의 c제곱, pqr은 소수라고요. r 소수라고 할게요. 소수. 예. 네.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뭐냐 이거죠. 두 개까지만 갈까요? 두 개까지만. 세 개까지도. 두 개까지 갔을 때 이거의 약수의 개수라는 거는 지수에다가 1 더해주고 지수에다가 1 더해가지고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기억나시죠 여러분들?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. 약수들을 이쪽에다 나열한다고요. 1. 요거의 약수예요. p의 1제곱,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p의 a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. 물론 이제 a, b는 자연수고요. 네. 여기는 1, 그 다음에 q, q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? q의 b제곱까지 이렇게 간다고요. 그러니까 이걸 곱해준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? 약수가 되는 거라고요. 그래서 개수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 개수 곱하기 이 개수를 해주면 이 전체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? 그 지수하고 보는 거야. 1, A까지에다가 하나 더. 그러니까 A 플러스 1. 여기는 B에다가 하나 더. 그래서 B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. 약수의 개수뿐만이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약수의 총합. 약수의 총합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.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? 예? 총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. 이 안에 들어오는 걸 다 더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걸 다 더할 거니까 결국 여기 오는 거 다 더할 거예요. 1 곱해준 거 다 더했고 Q 곱해준 거 다 더하고 Q의 제곱 곱해준 거 다 더하고 그러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1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PA제곱 여기다가 1 더하기 Q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? QB제곱까지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된다. 그래서 이 자체를 계산할 때 등비수열의 합을 쓸 수가 있다. 그래서 등비수열을 배우고 나서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요. 등비수열의 합공식, 등비수열의 합공식.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안 가요. 보통 상위 3개, 4개 요 정도 되니까 보통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. 그냥 계산해주고 계산해주고 곱해버리면 그냥 답 나와버리니까. 보통 그렇습니다.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게 들어가 있다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건 약수의 곱까지만 하자. 약수의 곱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자. 약수의 곱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얼마든지 될 거다. 그래서 선생님 예를 이것도 보통 들어드렸잖아요. 예를 들어드린 게 72라는 숫자가 있으면 8, 9, 72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여기서 먼저 약수의 개수를 뽑아내요. 약수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? 이 3에다가 1 더해주죠. 3에다가 1 더해주고 2에다가 1 더해줘서 곱해줘서 4, 3, 12개다. 약수의 개수가 12개다.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우리가 이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. 1 곱하기 72, 2 곱하기 36. 이렇게요. 그다음에 3 곱하기 3, 2, 6, 3, 4, 12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8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거든요. 약수의 이 계산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? 개수가 12개가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다 곱해버리라고요. 그럼 얘도 72, 얘도 얼마? 72, 얘도 72, 얘도 얼마? 얘도 72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. 이렇게. 그래서 이 모든 곱이라는 거는 72라는 거에 72에 약수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약수의 개수를
2로 나눠준 거듭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. 2로 나눠준 거듭제곱을 해주면 된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이 되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약수의 곱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의 A제곱, Q의 B제곱 이 수가 있을 거고 약수의 개수가 아까 얼마였어요? A 플러스 1, B 플러스 1이었고 이걸 얼마로 나눠주면 돼? 2로 나눠준. 이게 바로 약수의 곱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. 그래서 약수에 대해서는 곱까지 알면 웬만한 건 다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사전 지식을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. 가능하겠어요?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 약수의 곱에 관련된 것까지는 수능 개념하고 수능 특강 앞부분에서 등비수열 배우고 나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약수의 개수라는 건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해줄 거고 여기 지수에다 1 더해주면 n 플러스 2가 돼요. 이게 an이에요. 그거 분의 1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형 아닙니까? 이거에서 이걸 빼죠.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걸 분리시켜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1분의 1 필요 없고 예,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간다. 그래서 1부터 대입해 주는 거야.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.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적죠.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예, n 한까지야. n 넣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.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쭉 없어진다. 그럼 결국 이거 하나 남고 뒤에도 하나 남아요. 이게 N항까지 합입니다. 이 수열에 대한 N항까지야. 여기에다가 뭘 취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?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게 무한급수의 값이죠. 네. 그럼 무한대로 보내기 얘는 0으로 가버려요.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.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이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죠. 부족한 거 아니에요.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결국 남는 개수가 같다.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 하나 남고요. 앞에 두 개 남으면 뒤에도 두 개가 남게 돼 있다고요. 근데 뒤에 거는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? 0으로 가고 있죠, 지금. 자, 여기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. 2 넣어주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. 바로 없어지기 시작한다고요. 그러면 앞에 하나, 뒤에 하나라고요. 앞에 하나라는 게 여기다 1 넣어준 거, 뒤에 하나라는 게 이거죠. 그런데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앞에 하나, 여기다 1 넣어준. 답은 얼마? 2분의 1. 이렇게 바로 적어내줘야지 아, 이 친구는 연습 좀 했구나.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. 물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앞부분에 지금 그 선생님이 요 문제 풀기 전에 약수의 개수, 약수의 총합, 약수의 곱까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런 내용들, 약수의 곱이라는 게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다라는 얘기예요. 표현이 합다평. 예전에 합다평이 네다섯 문제씩 있었거든요. 그럴 때 합다평으로 많이 나왔었어요. 약수의 곱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. 안 물어보는 건 아니다. 라는 점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도 선생님 아까 72라는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드렸잖아요. 일반화된 걸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수의 곱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1번은 여기서